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제네시스 웨비나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제1탄 제네시스 크라우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설문조사와 Q&A 이벤트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설문조사는 웨비나가 완전히 종료된 후, 웨비나가 끝난 후에 웹페이지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한 질문이 있으시면 줌 화면에 하단에 보시면은 Q&A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발표 세션이 종료된 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선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제네시스 코리아의 이성훈 이사입니다. 오늘 패널에는 저희 팀의 윤준경 이사 그리고 이진영 차장께서 함께 참석하셔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에서 CX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네시스 솔루션 컨설턴트의 이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지금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그 컨셉츄럴한 웨비나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가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집된 고객들이 대부분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내용들, 질문들을 뽑아서 저희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데모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 윤준경 이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이사님, 제네시스 클라우드와 같이 기존 고객 센터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컨택 센터 솔루션이 맞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존 고객사가 사용하셨던 대표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수 있는 서비스는 저희 제네시스가 유일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제네시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클라우드만 어떤 특장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세계 1위의 클라우드 기반의 컨택센터 플랫폼입니다. 많은 기능과 장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요 요소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빠른 도입 및 쉬운 운영 관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웹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검토에서 실제 도입까지 약 3주의 짧은 기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단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만으로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변화에 준비된 솔루션입니다. 비즈니스의 성장에 따라서 즉시 상담석을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능 업데이트와 오픈 API를 기반으로 변화하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적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용 효율적인 요금제를 제공합니다. 저렴한 초기 비용으로 서비스가 시작 가능하며, 성수기나 비수기와 같은 다양한 고객사 환경에 맞춰서 탄력적인 요금제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옴니 채널 및 통합 라우팅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전화 상담을 넘어서서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을 포함한 인바운드 콜 전략과 아웃바운드 캠페인 수행,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터랙션을 상세한 정보까지 저장을 해서 고객 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저희들에게 문의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컨택 센터로 검토하시면서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전화 대표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기존 대표번호를 유지할 수 있고 또 통신사 선택에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네시스는 고객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통신사 환경에 전화 대표번호를 지원하기 위해서 BIOC 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BIOC 프레미스 방식에서는 고객이 선택하신 통신사로부터 들어오는 회선을 고객 로컬의 센터에 제네시스 클라우드 엣지라는 장비와 미디어 게이트웨이 같은 전화 회선을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통해서 상담사에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BIOC 클라우드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별도의 장비가 없이 통신사의 회선을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해서 전화 회선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입니다. BIOC 프레미스의 특징은 그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하드웨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간다 그러면 인터넷 환경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인터넷 환경에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전화가 상담사에게 연결돼서 IVR 서비스를 받고 녹취 파일이 만들어지는 이런 전화를 음성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민감 개인정보 중에 하나인 녹취 데이터 같은 것들을 클라우드로 올리지 않고 로컬에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 환경으로 보이스 트래픽을 올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올라가는 트래픽 양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예, 제네시스 클라우드가 다양한 특장점도 있지만은 구성에 대한 유연성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고객사에서 이미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컨택센터에서는 클라우드로 전환하고자 하는 니즈도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제네시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최근 세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증가 추세라든지 고객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네시스의 글로벌 커버리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글로벌하게 전체 9개 리전에서 제네시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리전을 올해 오픈을 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글로벌 커버리지를 통해서 글로벌로 시장 확대를 원하는 고객사분들께서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빠르게 확장을 하시는데 문제없이 확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네시스 클라우드가 최근 3년간의 고객 증가 추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까지 9월 달까지 총 사용자 수, 즉 상담사의 숫자가 23만 7천 유저가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상담 업무를 보고 계시고요. 고객사 기준으로는 2,695개사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매년 작년 대비 전년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래프 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가 1분기 3월 달부터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구글 AI와 함께 래피드 리스폰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챗봇과 보이스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프로모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국내에는 약 3천 유저 정도가 한국 그 리전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사용하시는 고객들의 특성으로는 해외 지사에 해외로 지사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고객사에서 빠르게 초기 투자 비용이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확장하려고 하는 고객사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사에서는 모바일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민첩한 환경을 또 대용량으로 대규모의 컨택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면서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여행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 고객사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상담 어플리케이션과 빠르게 연동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빠르게 서비스를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사와 서비스 기업, 공유 서비스 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 등 다수 기업들이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참고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차이점을 제가 판단했을 때 퍼블릭을 선택하시는 고객사분들은 좀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을 속에서 빠르게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고객사분들이 또한 컨택센터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비즈니스에 좀더 집중을 하고자 하는 고객사분들께서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미 국내에도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은 어느 정도 많이 확보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이제 보안이나 안정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네시스 이런 고객분들을 대해서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네시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면서 고객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안 및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신뢰 부분입니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해서 다수의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운영되는 SaaS 형태입니다. 인프라 관점에서의 보안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신뢰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SaaS 영역에서 SOC2나 PCI 인증, ISO 27001, GDPR이나 기타 HIPAA 같은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준수를 위한 인증들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리모트 서바이벌리티와 지오 리던던시를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모트 서바이버빌리티를 위해서는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의 인터넷망이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더라도 통신사로부터 들어오는 전화 연결은 상담사에게 IVR 서비스를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오 리던던시를 통해서 단순히 이중화 개념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삼중화라고 표현하죠. 보통 세 개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존을 구분을 해서 지오 리던던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SLA는 99.99%까지 제네시스 클라우드가 개런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그 많은 특장점들하고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고객분들이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자 할때 그러면 어떤 그 패키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단순히 전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닙니다. 제네시스는 하나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전화 서비스는 물론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옴니 채널을 지원하고 컨택센터에서 필요한 레코딩이라든지 상담 어플리케이션
리포팅, 모니터링, WFM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컨택센터에 필요한 많은 기능을 올인원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패키지를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클라우드 커뮤니케이트에 대한 패키지는 기존의 IPT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직원이 이제 전화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직원 간의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네시스 클라우드 커뮤니케이트라는 패키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컨택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제네시스 클라우드 1, 2, 3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클라우드 1은 빠르게 전화 서비스를 가지고 고객 응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묶어서 제네시스 클라우드 1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제네시스 클라우드 2에서는 제네시스 클라우드 1을 포함하면서 거기에 디지털 채널들, 이메일이나 웹 채팅이나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을 추가하고 자동 아웃바운드 캠페인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클라우드 3에서는 이 제네시스 클라우드 2를 포함하면서 거기에 소셜 메시징 앱들과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이나 카카오톡, 왓츠앱과 같은 메시징 앱들과 연동을 하고 WFM 같은 솔루션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된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그리고 제네시스 클라우드 1만 필요해서 유저 수만큼 도입을 하는 경우에 제네시스 클라우드 2에 있는 디지털 채널들 중에 특정 채널만 필요로 하는 경우에 모든 상담석이 제네시스 클라우드 2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애드온 기능으로 이메일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연한 요금 체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클라우드의 사용 유형별 비용 구조로는 사전에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는 네임드 유저와 동시 사용자에 대해서 지불하는 컨커런트 유저 그리고 시간 단위로 지불하게 되는 요금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면서 고객사의 다양한 상담 환경에 맞추어서 비즈니스 환경에 맞추어서 선택적으로 그 비용 구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경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제1탄 제네시스 클라우드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Q&A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이진영 차장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차장님, 질문 드릴 건데요. 제네시스 네. 클라우드가 진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인 아웃바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데모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은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단위 플랫폼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시적인 도움,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연을 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다만 동영상을 이제 재생하기 전에 먼저 그 고객님들하고 이제 파트너사님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정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좀 약간 동영상을 좀 빠르게 플레이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질문인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단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앞서 인바운드 시연은 단순히 전화를 받는 것보다는 일단은 컨택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라우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우팅에서 그 중에서 이제 스킬 라우팅이라고 있는데 이 스킬에 대해서 생성과 수정 그리고 등록 관리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담단으로 라우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네시스 클라우드의 워크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이제 작업 공간입니다. 이 워크스페이스 안에는 그 관리자 권한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제 스킬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제 스킬 이름을 그냥 논리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이라도 상관없고요. TV라는 스킬을 만들고 일반이라는 스킬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킬을 만들었고 해당 컨택센터의 상담사에게 적정한 스킬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화면도 상담사에게 스킬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도 상담사에게 여러 가지 그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관리자 화면에서 물론 이제 해당 고객사에서는 각 서비스의 그 메뉴가 있을 거고요. 그 메뉴에 맞게 서비스에 맞게 상담 타겟 라우팅 그룹 그러니까 적정 상담원들이 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CD 기술에서 일반 상담과 해지 관련 스킬을 적용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또 이제 부득이하게 우선순위가 필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 별표 마크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의 차이를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1번을 누르시면 일반 문의, 2번을 누르시면 요금 관련 문의입니다. 1번을 눌렀고요.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 응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요 화면 응답되어 있고요. 이 상담사는 아까 일반 문의에 대한 그 해당 스킬을 갖고 있는 상담사이기 때문에 후가 연결됩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인바운드를 할 때 동시에 이제 스킬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그룹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 중인 이제 상담사가 한 사람 있다라는 표시이고요. 상담사는 다시 대기가 되고 응답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능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스킬 라우팅을 통해 가지고 스킬 라우팅을 통해 가지고 인바운드를 시연했던 동영상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아웃바운드 구현을 하는데 아웃바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텔레마케팅의 TM 센터에서는 대량의 캠페인 DB를 가지고 캠페인을 돌릴 수 있는 PBS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할 때는 그 캠페인 일단 제네스 클라우드는 캠페인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리빅티브 그러니까 프리뷰 다이얼링에서 아웃바운드 둘 다 수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능 설명할 때는 캠페인을 돌려서 그 구현되는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아웃바운드를 유즈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가지 케이스로 준비를 했고요. 해당 케이스는 콜백에 대한 가상의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콜백은 이제 고객센터에서 두 가지 또 케이스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그 보통 포가 이제 그 피크 시간에 폭주할 때 그 상담사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IVR이 예약 멘트를 플레이를 하고 고객은 지정된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약을 남기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고객 응대 중에 부족한 인원 처리나 문의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객에게 일정을 지정한 다음에 예약을 남긴 후,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그 아웃바운드 시연의 첫 번째 케이스, 폭폭주가 발생되는 케이스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정상 운영 시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그 운영 시간에 밀려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상담량이 많아 상담사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0분 정도 콜백을 원하시면 1번 상담사를 계속 기다리시려면 2번 상담 연결 종료를 1번 콜백 선택. 고객님께 잠시 후 상담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그 고객 상담사 기다리지 않고 콜백을 남겨서 자동으로 저장시켜 놨습니다. 그때 이제 대기된 상담사가 발생되었을 때 해당 콜백콜은 상담사에게 자동으로 분배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안에서 상담사는 콜백콜을 하고 아웃바운드 발신을 하는 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첫 번째 협곡주가 발생됐을 때 아이디어를 통해가지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객과 응대 중에 추가적인 아웃바운드 예약콜이 필요할 때의 기능 화면입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정된 날짜를 말하고요. 시간을 말하고. 다만 여기서 저는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 시간에 1분 뒤로 예약콜을 남겼습니다. 상담사는 그 시간으로 예약을 지정해서 있는 상태이고요. 상담사는 이제 뭐이 상담사이지만 어느 대기된 상담사가 될지는 모릅니다. 자기도 될수 있고 타 상담사도 될수 있고 이 상담사한테 대기된 상담사한테 1분이 지났을 때 자동으로 콜백이 분배가 됩니다. 지금 분배된 콜백은 예약된 콜백은 전달이 됐고요. 상담사는 해당 내용을 보고서 아웃바운드 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약된 콜백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그 아웃바운드를 종료해가지고 이두 가지 상황, 아웃차 그두 가지 상황, 그 호폭주와 그 다음에 예약된 콜백으로 그 아웃바운드 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제 세 번째로 요즘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하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WebRTC를 지원하느냐 부분입니다. 이것에 이제 연결된 거는 그 재택근무가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하드웨어적인 폰 말고, 당연히 제네시스 클라우드는 IP 폰, 물리적인 폰과 그 다음에 이제 WebRTC 모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WebRTC를 사용해가지고 재택근무를 할수 있느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지금 그 하드폰이 필요 없는 그 소프트웨어적인 폰이라고 할수 있고 브라우저 폰이라고 할수 있는 WebRTC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하드폰과 WebRTC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드폰도 있고 그다음에 하드폰이 없을 때는 WebRTC로 사용할 건데요. 지금 요 앞에 이 프로파일에서 저는 현재 IP폰 440이라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서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거나 아니 외부에 있었을 때 전화기 없었을 때 이런 이제 WebRTC를 사용해 가지고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단일 플랫폼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역시 아웃바운드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IP폰이나 WebRTC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연한 것입니다. 예, 제네시스 클라우드가 단일 워크스페이스에서 인아웃바운드를 다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환경에서 빠르게 이제 재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WebRTC 기능까지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예, 뛰어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중간에 ARS 멘트가 나오는 부분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제네시스 클라우드 단일 어플리케이션에서 IVR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리고 관리, 배포하는 기능도 충분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당연히 이제 제네시스 클라우드에는 올인원 제품이고 그 안에 모든 이제 유틸리티나 관리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당연히 IVR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게시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것을 이제 짤막하게 동영상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큰 고객 센터에서 구축을 할때 복잡한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네시스 클라우드의 워크스페이스의 아키텍처 부분이랑 기능 부분이고요. 저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멘트를 TTS로 연결시켜서 실시간 배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음성도 이런 식으로 1번을 누르시면 일반 상담,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TTS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시나리오 작업을 했고요. 왼쪽에 보면은 각가지 그 왼쪽 패널에 있는 건 각가지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TMF 1번을 눌렀을 때 어떤 큐로 갈 건지 약간의 좀 이렇게 비주얼적이고 직관적인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펑션을 드래그앤드랍으로 갖다 놓고 그 안에 메뉴 설정을 하고 엔트를 쓴 다음에 해당 타겟팅 그룹을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1번을 누르시면 일반 문의, 2번을 누르시면 요금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가볍게 만든 그 시나리오가 아주 짤막한 시나리오가 바로 테스트를 해.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웹상에서 이 시나리오를 한 다음에 V화면 작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용 배포를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수정도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고객사는 간단한 시나리오로 충분히 커버되지만 인하우스 프리미스 같은 복잡한 기관계와 연결되는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이냐, 클라우드가 그게 가능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펑션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CTI 기능과 모든 그 라우팅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앤드랍 한 다음에 그 안에 펑션을 배치를 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패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메소드나 파라미터값 그리고 전문 데이터값들, 변수값 처리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기관계와 연동하여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적용하고 개발하고 작성해서 게시하고 실시간으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 운영 시나리오를 운영 스케줄에 맞게 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그냥 간단한 샘플입니다. 보통 컨택센터가 운영 일정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스케줄에 맞게 이제 그 라우팅이 설정이 돼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그 업무 형태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적용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정상적인 업무 시간을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적용을 하고요. 바로 실시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공휴일 등록이죠. 업무를 안할 때, 또는 이제 지정 휴일일 때, 아니면 또는 시스템이 장애났을 때, 어떤 그 불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못할 때,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할 수 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스케줄 관리.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사전에 1년에 공식적인 명절을 다 등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위해서 지정 일자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저는 당일날, 원래는 평일이지만 일부러 그날을 자체 공휴일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이 부분을 통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일정 그룹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정상 운영 일정과 그 다음에 아까 뒤 만들어놨던 휴일도 등록을 할 것입니다. 명절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컨택센터 전체 공휴일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저장을 하고 저장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이 그룹별로 그러니까 스케줄링 그룹을 만들었고 요거를 어떤 서비스에 적용될지 이제 매핑하는 부분이 남았습니다. 당연히 그룹 스케줄링 그룹을 만들었고 이것을 어디에 적용할지 어떤 서비스에 적용할지 맹목으로 이제 여기 안에서 다 똑같이 셀렉트 방식으로 만들어놨던 거 적용해가지고 게시하는 기능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즉시 반영이 되고 여기에서 인바운드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컨택센터 자체 지정 휴일로 상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음 업무 일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컨피그 화면에서 간단하게 그 날짜만 등록하게 되면은 그 날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 다른 멘트로 바뀌게 될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네시스 클라우드 안에서 그 아이디어를 GUI 화면으로 연동하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 스케줄러와 접목시켜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제네시스 클라우드 내에 그 IBR 시나리오 작성 툴 같은 경우에는 직관적이라서 관리자도 쉽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고 기능이 많아서 정말 시간을 두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툴인 것 같습니다. 컨택센터 쪽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요즘은 이제 데이터 부분이거든요. 제네시스 클라우드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 그리고 이력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분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온 부분이 홍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이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자체는 컨택센터에 특화된 업체인 누구도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컨택센터의 통계를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하는지, 저희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네시스 클라우드에 안에서 모니터링과 통계 부분도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레포팅 실시간 대시보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API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다운받아서 커스터마이징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연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통계들이 여러 통계들이 나와서 좀길 수는 있겠지만 빠르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컨택센터에는 총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그 특수된 통계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통계, 통계, 그 다음에 상담 그룹 통계, 그리고 상담원 통계, 그 다음에 상담원 상태 통계라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큐에 대해서 통계를 이제 보는 것을 제네시스 클라우드에 있는 어드민 페이지나 그 실시간 통계 페이지에서 지금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시간으로 2020년 9월에 통계를 보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실시간 통계이면서도 당일 날짜의 통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도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2개월 정도의 통계를 한꺼번에 같이 즉석으로 이제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 스태스틱이 칼럼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칼럼은 체크를 해서 추가를 하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언체크해서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칼럼도 순서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피복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자기가 편한 위치로 순간순간 옮겨서 사용할 수 있고요. 통계를 봤을 때그 통계는 위쪽에 있는 그래프 형식으로도 보여지게 되고요. 각 칼럼의 항목에 따라서 그 통계가 그래프가 변경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는 큐브아이였고 지금은 전화 대표 번호별로 이제 통계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이 필요한 칼럼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칼럼을 표출하고 있는 거고요. 모두가 다 개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정적인 통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뭔가를 계속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표출을 시켜놓고 전체 퀴즈 통계. 그리고 이번 주 통계다.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저장하고 있다는 건 다음에 제가 또 이걸 검색할 때 일일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미리 이런 것들은 내가 매일매일 필요해. 매월 필요해. 매주 필요해.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에도 필요에 따라 선택만 하면 바로 그 통계가 나올 수 있게 개인별 편의성을 강조한 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제네시스에서는 옴니채널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 통계뿐만 아니라 채팅, 아웃바운드, 그리고 멀티미디어, 뭐 다른 디지털 채널에 대한 통계도 같이 포함시켜서 표출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는 여러 가지, 지금은 또 스킬 통계라고 하고, 상담사의 스킬을 가지고 또 통계를 표출하고, 그것다 이제 저장을 해놓죠. 매번 이제 고정적으로 들어가서 날짜, 이력 조회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주로 보는 것들을 저장을 시켜서, 개인별로 저장을 시켜서 보고 있는 거는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상담 그룹별 통계이고요. 통계에 있는 칼럼을 눌렀을 때 아래쪽에는 그 해당 대상자들의 통계들이 그래프로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팀이고 내그 팀원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그 부분을 또 저장해서 나중에 바로바로 볼수 있도록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통계란임에도 이렇게 불리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실시간과 기간별을 같이 동시에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칼럼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간편하게 저장해서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점으로 다가설 수가 있고요. 아까 지금까지 실시간의 기간별이었다면 뭐 대시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전광판일 수 있고요. 슈퍼바이저라든가 이제 팀장들은 전체적인 컨택센터의 지표기도 보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전체 컨택센터의 QBR 통계, 서비스 통계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아까 전에 책장에서 대시보드가 3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 또잘 만든 사람 것을 공유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요. 요 보시면은 고객 여정 얘기하는데요. 지금 콜이 들어왔을 때 시작부터 끝까지에 대한 타임라인을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누르고 그다음에 상담사한테 어떻게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는지 그런 식으로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 대시보드 그다음에 고객 타임라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누적 통계, 히스토리컬 통계라고 했죠. 기간별의 레포트를 뽑을 수 있는 거. 지금 전 단순히 매트릭을 짠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예시 샘플과 그냥 펼쳐 보는 겁니다. 저는 만들진 않았고요. 그 안에서 예 보기로 봐도 지금 많은 그 보고서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매트릭을 짜가지고 칼럼을 수정해서 이렇게 표출시킬 수가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 보이스 쪽에 있는 통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채팅이나 이메일 또는 이제 기사 채널이 연결됐다면 그 안에 있는 통계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매트릭 중에서도 이제 보통 그냥 뭐 엑셀처럼 저런 이제 레코드별의 이제 통계가 아니라 표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같이 포함시켜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네스 클라우드에는 단순하게 올인원 제품 중에 이제 그 채널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그 품질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설문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평가에 대한 보고서도 이 안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표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네스 클라우드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통계 이런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시연을 하였습니다. 제네스 클라우드의 모니터링 통계 같은 경우에는 구축형에서 별도 솔루션이 들어가야 될 정도의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컨택센터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녹취 솔루션 아닙니까? 그럼 녹취 부분에 대해서 제네스 클라우드는 그런 데이터 암호화라든지 아니면은 녹취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될 것 같긴 합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녹취 데이터 암호화나 녹취의 기능이 일단 전반적으로 제네스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고요.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내부에 이미 녹취 저장소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녹취를 보고 있고요. 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녹취를 클라우드 내부에 저장할 것인지 거기서 저장했다 지울 것인지 다운로드 받아서 또 지울 것인지 이런 건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게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녹취에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정상 운영 시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안녕하세요. POC를 위한 녹취 테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부적인 정보들이 이제 표시가 아래쪽으로 이제 하단 쪽으로 되어 있고요. 녹음 정보에서도 이
녹취에 대한 보관 날짜를 정할 수가 있고요. 개별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정책을 정하더라도 꼭 보관해, 영구 보관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이 프로텍트 기능을 사용한다면 이 정책과는 상관없이 보호되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녹취에 있는 걸 클라우드에서 다운, 로컬 PC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외부 파일로, 외부 파일과 하나의 또 다른 그 웹 파일로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웨이브 파일로 받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고객사 컨택센터에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사가 끊었니? 아니면 고객사가 끊었니? 이런 부분에 대한 태그도 저희가 이제 정보를 이쪽이 매트, 인터넷 매트릭에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게 고객 종료인지 상담 종료인지 상담사 종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앞서 통계에서도 한번 보여준 적은 있는데 이 타임라인을 통해 가지고 고객이 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큐를 타고선 어떤 상담사에게 연결이 됐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는 타임라인 통계도 제공하고 있는 게 이제 녹취 페이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네시스 클라우드의 녹취 기능 시연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상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고객분들이 커스터마이징 될까? 쉽게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 제네시스 클라우드에서는 고객사의 내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CRM 쪽에 연계를 어떻게 가능하게 지원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편견이 좀 있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해야만 한다 또는 있는 주어진 그대로 이제 적용이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SDK와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고객 편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 파트너사하고 이제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만든 CRM과 또 이제 그 CRM을 통해서 연계된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화면은 많이 친숙하실 겁니다. 클라우드 제품 같지 않고 일반적인 컨택센터가 사용하는 그 CRM 툴이고요. CRM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자체, 소프트폰 자체는 그 클라우드 에 있는 그 소프트폰과 보이스 채널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SDK를 통해 가지고 API 전문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왼쪽 보면은 통계라든가 이 부분들이 그 API를 통해 가지고 제네시스 클라우드에 있는 통계 데이터를 연결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녹취 화면은 저번에 아까 앞서 보였던 그 녹취 기능에서 그 부분을 이제 또 끌어다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도 그 녹취 기능에 있는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또 이제 워크스페이스 안에다가 고객이 필요한 페이지들을 탑재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제네시스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라 고객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이 연동돼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클라우드하고 이제 디지털 채널 연동할 때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링과 연결을 시켜서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바로바로 상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카카오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사하고 연결이 됐고요. 이미지 전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샘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희 이제 고객사에 맞게 상담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거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담 어플리케이션의 연동하고 그다음에 고객께서 중요시하는 KPI 데이터를 어떻게 연동시킬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시간 내에 준비한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시간은 좀 오버되긴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Q&A 들어온 질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저희가, 답변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IP 컨택 센터를 과거 운영 관리 경험상 장애 시 신속한 백업 절차 및 장애 정상 복구가 중요한 것 같은데, 타사 대비 강점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기셨거든요. 윤주경 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제네시스와 경쟁사 간에 좀 약간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축형으로 구축하는 솔루션들은 이중화를 프로덕트 자체적으로 이중화를 제공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에서 하지만 저희 제네시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퍼블릭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백업이라든지 장애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컨테이너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서버리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클라우드 그원 기술에 대한 기능을 통해서 백업의 장애에 대한 처리라든지 확장성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파트너사가 뭐 이런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 제네시스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고 있고 국내 제네시스 코리아 내부에도 이러한 어떠한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을 이제 처리해 줄수 있는 인력들이 제네시스 사무실에 직접 상주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온 내용 중에 제니스 클라우드에서 음성봇, 챗봇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 네. 제네시스 클라우드에서 뭐 챗봇이나 음성봇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자연어 인식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제네시스는 그 구글의 컨택센터 AI의 다이얼로그 플로우 엔진을 통해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하는 챗봇과 음성봇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외에서는 뭐 아마존 REST라든지 다양한 AI 엔진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챗봇 같은 경우에는 서드 파티 업체들과 연동을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상 저희가 그 답변 못 드린 내용은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모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제네시스 패키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네시스 클라우드 원 모델이고요. 전화 채널을 사용하는 패키지인데요. 기존 저희가 그 제공하는 가격 대비 40% 할인된 가격으로 기간은 그 2021년 내년 1월 말까지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분들 그리고 없더라도 한번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화면상에 보이는 문의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 마케팅 쪽에서 그리고 영업분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 웨비나가 종료된 이후에, 설문조사는 웹페이지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저희 고객 웨비나,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탄 제네시스 고객 웨비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